코리아 오픈의 4강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자 단식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다양한 결과를 전해왔는데요. 먼저 혼합복식의 김원호 정나운조는 중국의 51위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쉽게도 패하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비대표팀 혼복도 무섭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자 단식은 김가은 선수가 결승에 그리고 심유진 선수는 아쉽게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왕지 선수를 만난 심유진 선수는 패하긴 했지만 정말 막판까지 알 수 없는 대단한 승부를 펼쳤고 기량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며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김가은 선수는 여유로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하이랭커이긴 하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 압승을 거둔 건 정말 대단하죠. 여자 복식은 아쉽게도 집안 싸움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소희 백하나조는 말레이시아의 탄티나조에게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고 김혜정 정나운조는 이유림 신승찬조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네요. 남자 복식은 대단한 명승부를 남겼습니다. 대만의 새로 형성된 복식조를 만난 강민혁 서승재조는 두 번째 게임까지 엄청난 혈투를 펼쳤고 파이널 게임에서 앞서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스코어만 보아도 경기증이 나네요. 그렇게 성사된 결승전 대진입니다. 총 5개의 종목 중 3개의 종목 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단. 여자 단식 김가은 선수는 왕지희 선수를, 남자 복식 강민혁 서승재조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조합 카르난도 마울라나조를, 여자 복식 김혜정 정나운조는 말레이시아의 탄티나조를 만납니다. 결승에 올라온 만큼 홈팬들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승을 거머쥘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